저는 수학 가르치는 교환이고 그 요런 느낌으로 하려고 왔습니다. 뭐냐면 거의 사실 1대1 상담한다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 학교가 혹시 어디로 중대부고고? 아, 참 일됐네요. 그래서 뭐 조금 뭐잘된 거는 뭐 뒤에 이제 정준호 선생님도 중대부고 담당이시기도 하고 저도 몇 년간 계속 중대부고 학생들 계속 가르쳐왔고 중대부고 트렌드를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고 원래는 제가 무슨 멘트를 준비해서 왔냐면 학교 다 이렇게 여쭤보고 그 학교 기출 한 10년치 제가 따로 드릴게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아니, 따로 드릴게요. 근데 정준 선생님이 또 중대부고 담당이셔서 아 이게 임팩트가 있을까 매력이 있을까 지금 쉽긴 한데 아무튼 제가 번호 나중에 따로 적어드릴 테니까 바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뭐 중대부고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중대부고 컨셉에 맞춰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떤 컨셉으로 반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냐면은 앞에 보이시지만 타임어택이라고 해서 시험을 편하게 안 치는 거죠. 시간을 재고 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한 문제당 시간을 잡고 시험을 쳐. 그런 강사고 그게 왜 매우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저는요, 그 아이들이 아직 뭐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고 수학 실력도 모르지만 뭘 아냐면 제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처음 치잖아요. 뭐 중학교 때친 거는 시험이라고 안 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시험이냐면 무조건 시간이 부족한 시험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 실력 나오는 애가 저는 없다고. 그리고 첫 시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아직 수능은 좀 이른데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능은 자기 실력 안 나오죠, 그죠? 왜냐면은 수능을 인생에서 처음 쳐보는 거고 그런 긴장감 속에서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낯선 문제가 나오면 당황스러워요. 이게 제 생각에 고1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겪는 심정이랑 좀 똑같다고. 근데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어려서 욕심이 있는 애들이야 좀 그렇게 하겠지만 욕심이 없으면요. 그냥 그렇게 치거든요. 저는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결을 좀할 거냐면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맨날 얘기하죠. 그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러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막 이제 말로는 빨리빨리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진짜 뭘 해결할 거냐면 한 문제당 푸는 시간을 더 빠르게 정말로 애를 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제가 뭘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시험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앞에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못 넘어. 그래서 무조건 손을 대. 무조건 대. 대다가 안 풀리네. 넘어가. 이러다 시간이 다 날라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도 가르치냐면 봤을 때 아, 이거 내가 풀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라는 선도 가르쳐. 그래서 보자마자 넘어가. 이런 것도 훈련하고. 그래서 뒤쪽에 내가 풀수 있는 쉬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못 풀고 틀려요. 그러면 제가 볼때 4, 5등도 그냥 그런 시험의 구조에 매 어머님, 제가 너무 편하네요, 지금. 왜냐면 제가 다른 또 설명회 때는 막또 여러 분 계시면은 제가 또 누굴 쳐다보고 해야 되는지 쉽고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지금 머릿속에 잡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혹시요, 어머님, 제 설명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설명회를 그냥 안 주셨으니까 다행인 게, 뭐, 중대부고는 사실 문제수라던가 뭔가 특징이 뚜렷하진 않죠. 문제수도 무난하고, 부교재도 EBS 올림포스라고 해서 부교재가 어려운 교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되게 특출날 학교는 아닌데, 2, 3년,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가 엄청 특이해져요. 일단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요 강남의 모든 학교가 문항수가 한요 정도 베이스잖아요. 중대부도 거의 비슷해요. 시간 50분이죠.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또이 문제를 몇분 내로 풀어야 돼. 이거를 제가 짚어줘. 어머님도 뭐 대충 알고 계시면 될게 나눠보면 되겠죠. 2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모든 문제를 2분마다 풀 수는 없겠지만 무난한 난이도 중 중상 문제 있겠죠. 그죠? 그거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분 내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머니 요런 느낌으로만 요거만 보시겠어요? 2분 내로 풀 수도 있고 조금 딴 생각하거나 조금 고민하면 3분 내로 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모든 문제를 3분 내로 이렇게 자꾸 풀어버리는 습관이 생겨버리면 66분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시간은 그냥 아웃이 되고. 3문제당 1분 차이가 클까요? 그러면 커요. 제가 옆에서 안 보잖아요. 제가 아이들 수준을 잘 모르겠지만은 빠릿빠릿하면 혼자 잘하겠지만 실력이 한 중위권 그리고 중위권 밑으로 가면 애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한 문제를 뚫어져라 보기만 하고 못 풀게요. 그러면 이제 4분, 5분 가는 순간 그냥 게임 끝.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2분 내로 만드는 걸 제가 거기에만 사실 올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타임어택 그 메인 그제 설명란도 한 문제당 2분 내로 봅니다. 요런 컨셉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컨셉으로 제가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끌고 가냐면 한 문제당 풀어야 되는 적정 시간을 문제마다 여기 다 기입을 해놓고 제가 앞에서 타이머를 해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분이면 뭐 30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스탑 넘어가고 요런 식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갈리는데 그걸 또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아이들이 아쌤 10초만 더, 20초만 더 있으면 풀수 있다 이거 오히려 잘 돼요. 오히려 잘 됐고 조금 더 오래 걸린 걸더 당겨요. 그게 되죠. 앞에서 못 당기면 뒤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 시험지를 보면 뒤에가 한 장이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도 시험장에서 의미가 없다. 왜냐면은 이런 문제를 시험장 가서 4, 5분 풀고 있으니까 뭐 틀리고.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안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어머니 이게 똑같을까요? 보세요. 한 문제당 제가 2분 내로 푸는 게 평균적이라고 했잖아요. 10문제를 주고 20분 시간 줄게 시험 쳐 이거랑 한 문제 줄게 2분 내로 시험 쳐 이거랑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왜 다르냐면 저 되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무난한 친구들은 10문제 20분 주고 시험 쳐 하면 대충 5문제 맞았다고 칩시다. 5문제 정답. 그럼 얘 어떻게 푼 거냐면 20분 동안 10문제를 다 풀고 5개를 맞추지 않고요. 그냥 20분 동안 5문제 푼 거죠. 20분 동안 5문제. 이런 애들은 뒷장 보면 당연히 다 비어 있어요. 시간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5문제는 맞았으니까 통과. 뒤에 틀린 5문제 있겠죠? 이거 오다 안 바뀌어요 세상.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문제당 2분을 끌어야 돼. 어머니 두 문제당 4분 똑같을까요? 달라요 세상. 왜 다르냐? 한 문제 맞았겠죠? 왜? 4분 쓰고 하나 맞춘 거예요. 그럼 뒤에 날리는데요? 그럼 그것도 오답하면 오답도 4, 5분 또쓸 건데요? 시험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만 이래요. 저만 집착해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설파하고 다니는 게한 문제당 그렇게 시간 잡고 끊어야 된다라는 거를 작년부터 계속 설파하고 다니고 있고 트렌드가 돼야 된다라고 거의 생각하면서 시작을 좀 하고 있죠. 이렇습니다. 좀 설득이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제 많이 이렇게 시험을 치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어머님들도 요거에 교양 선생님이 좀 특징이 요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문제당 2분 내로 풀어야 돼 이거고, 두 번째, 선생님들이 또 오답 열심히 한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볼때 제가 제일 열심히. 왜 그러냐. 요거를 제가 이제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보내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오답하고 있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테스트 결과.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첫 번째 오답을 하겠죠? 근데 어머님, 저는 정말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답도 시간 또 재요. 저 이런 강사가 있나 싶어요. 오답을 또 그냥 오답 알아서 해야 하잖아요? 한 문제당 5분, 10분, 이렇게 쓰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오답을 또 하는데 시간을 또 재고 해요. 그럼 애들이 오답을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그냥 뭘 보여드리냐. 이게 1차 오답, 1차 오답. 2차 오답. 그다음 3차 오답, 4차 오답. 이런 식이고 회차마다 추가로 맞은 문제를 뭐좀더 진한 별표로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 오답 완료했습니다. 숙제 몇 문제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투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매 번마다 어떤 시험, 어떤 단원에 오답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눈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뭘 느끼기를 원하냐면 한번 틀린 문제는 계속 틀려요. 한번 맞추면 제가 볼때 계속 맞추게. 그러니까 한번 틀린 거를 계속 틀린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꾸 넘기죠, 그냥 쉽게 쉽게. 그래서 오답을 1차, 2차, 3차, 4차까지나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끝을 보고 4차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제가 이제 뭐 싸우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그 정도 내로 하면은 사실상 우리 시험을 배운 내용에서 잘 치고 시간대로 치고 안된 문제를 시간대로 해결하자. 이거면 일단 되지 않냐? 일단 그러면은 적어도 너네가 시험장 가서 니네 실력 밑으로 받을 점수는 아니야. 그렇게 하고 수학을 막 2등급 이상으로 이미 받을 실력대가 아니라면 그때 너무 좋은 어떤 시도들이 너무 좋은 시도들이고 이걸로 기본적으로 자기 실력을 유지하면요 등급이 올라가요. 애들이 내려오게 돼.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쉽게 전치 드리겠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 각자 이제 학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대부고라고 하셨으니까 요거 이제 10개 년치 정도 시험지 제가 그냥 보내드릴게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뭐 늦게 오신 어머님, 아버님들도 제가 여기 번호 좀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본인 학교, 본인 아이 학교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숨길 거 아니니까 최대한의 많은 자료들 일단 시험지만 일단 보내드리는 걸로 받으시면 충분히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요런 걸 추가로 좀 준비해 드리는 게 있는데요. 10개 년치를 똑같은 보세요. 10개 년치를 그냥 애들한테 시험 쳐. 그냥 시험 쳐. 시험 쳐. 이러면 애들이 시험을 못 치죠.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를 뭐 시간 잡고 못칠 텐데 저는 이제 추가로 어떤 걸 드릴 거냐면 10개 년치를 요거만 좀 들어보세요. 10개 년치를 단원별로 다시 짜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험지마다 나머지 정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란 단원에 또 비슷한 유형들이 있겠죠? 유형별로 또 따로 정리하고 그 유형별에서 난이도를 또 따로 또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실력과 수준이 파악이 되면은 너가 일단 여기까지 먼저 풀고 남은 시간 동안 좀더 어려워. 요렇게 이제 갈라줄 거라서 아무래도 뭐 중대부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들이 출제하는 경향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겠죠. 그죠? 중구난방으로 뭐낼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뭐가 그냥 느껴질 거냐면 아이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가 이런 거 자주 내네. 이거 매년 나오네. 그러면은 제가 100번 강조하는 것보다 애들이 그냥 기출 딱 보면은 야 이거 나오겠다. 그냥 애들이 보고 그냥 느끼는 게 훨씬 좋고 이런 게좀안 나오네. 그리고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걸 한번 눈으로 경험시켜주는 그런 교재로도 추가로 숙제가 좀 나갈 예정이죠. 그래서 사실 3월부터는요, 어머님 뭐 3월부터는 뭐또 개념 듣고 이럴 시간이 없고 그런 거 수업해주는 강의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의 우리 학교 조금 스타일에 맞게 푸는 훈련 뭐 많이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뭐 저는 이번에 영동고 담당이어서 영동고 스타일이 어떤 건지 하나의 예시고요. 사실 저도 뭐 연합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반에 각각의 학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각의 학교들을 그냥 똑같이 준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떻게 출제가 됐고 예를 들면 집합이라는 단원에서 유형은 이런 유형들이 있었고 자주 나오는 건 이런 느낌이었고 좀덜 나오는 건 이런 느낌이야. 라고 정리해주면 뭐 아이들이 보기 좋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떨 때 가장 뿌듯하냐면 아이들이 내신 2등급을 받으면 뿌듯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내신 3등급 받으면 어머님 뭐 기분 좋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뭐 그냥 잘했다, 뭐 나쁘진 않네 이 정도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좋고 저도 좋고 아이도 좋으려면 이 정도를 받으면 서로가 다 기분 좋은 숫자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모르겠어요. 뭐 아이 또다 아이 수준에마다 다르니까. 내신 1등급을 받으려면 어머니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시나요? 내신 1등급을 받으려면은 저 어렸을 때보다 잘해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저를 이겨야 돼. 근데 그런 애들이 있을까요? 하면 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물론 제가 엄청 하이퍼 담당 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대부분 애들이 뭐, 와, 어렸을 때날 보는 것 같다. 이런 아이들 아직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1등급을 바라보는 건 이걸 목표로 하는 건 일단 무리다. 라는 생각이고 제 반이 목표가 일단 요 정도 됩니다. 내신 2등급을 받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문항마다 난이도가 상, 중, 하 요렇게 앉아요. 어떻게 짜냐면은 1분 내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3등급 컷, 2컷, 1컷.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너가 만약에 2등급을 받고 싶다면 저 정도 다 풀어야 돼. 라고 기준을 제시를 해요. 이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앞에서 풀다가 예를 들면 5번 문제에서 킬러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어가야 돼요. 근데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고 아까 제가 1분 소중하다고 1분이 소중해요, 어머니. 여기서 애들이 안 넘어가고 1분, 2분 끄적끄적해요. 끄적끄적. 왜냐면 아는 게 대충 있으니까. 끄적끄적하고 당연히 못 풀겠죠. 넘겨요. 또한 문제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 놓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1분이 왜 소중한지 막 이렇게 연사를 했거든요. 그런 정도. 그래서 이거를 넘길 줄 알려면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등급대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1등급 컷못 풀더라도 봐라, 이거. 봐라. 왜? 저런 거 나오면 넘어가야 돼. 무서운 거 나오면 넘어가. 나랑 안 배운 거다. 넘어가. 이런 거. 넘어가는 게 실력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막 잘하는 게 아니다. 3등급 컷에서 잘라 줄 줄, 줄 줄. 그런 정도의 등급 컷에 굉장히 또 예민한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숙제가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요 정도가 일단 또 어떤 저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가 많은 시간을 써서 하는 거 여기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수업하는 것처럼. 첫 번째, 제가 아까 2분 타임 어택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한 문제당 시간 잡아서 한다. 한 문제당 시간 잡아서 테스트 쳐야 된다. 요런 거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오답을 누적해서 계속 보죠, 그죠? 오답을 누적해서 끝까지 쫓아가요. 요거는 그냥 요 정도만 쓸게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세 번째, 제가 마침 이제 그저께 어떤 애들을 만났냐면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이제 고3 재수생이 되고 이제 딱 대학 합격한 애들끼리 또 만났어요. 만나면 항상 뭘 물어보냐면 나 어땠어? 이러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나의 특징이 뭐냐 이거야. 나의 뭐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날 돌이켜 봤을 때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게 거의 뭐 러브레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숙제 같은 걸 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거기다가 숙제 60문제 있었으면 50문제 해왔고 잘했어 넘겨 이렇게 절대 안 하고 아이들이 해오는 숙제를 다 풀이 과정을 점검을 해서 풀이 과정을 점검해서 뭐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냐면 마침 문제를 더 빠르게 맞춰. 마침 문제를 더 빠르게. 좀뭐 뒤늦게 오신 어머님들한테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집 채점을 해보면 마침 문제 있고 틀린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이 마침 문제 한 문제당 몇분 내로 풀어서 맞췄는지 확인할 겨를이 없으시죠. 우리 아이들 내가 이 문제를 좀더 빠르게 풀지 못했다고 스스로 슬퍼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2분 내로 잡고 하는 거에 대한 강박이 저만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터치해줄 사람이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숙제를 해오면은 뭐를 체크를 못하냐면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맞췄다. 예를 들어 이걸 맞췄다. 잘 풀었을까요? 이거를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조금 더 깨어있는 친구는 이제 들고 오죠. 쌤, 제가 이 문제를 맞췄는데 저 이렇게 푸는 거잘푼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친구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풀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비효율적이야. 아니면은 찍었어.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님 제가 테스트지에는 객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찍는 걸 못하게 해요. 테스트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싶은 문제들이 한해서 찝죠. 별표 형광펜 치고 빨간펜 다 찍었죠. 왜? 그렇게 풀면 시험장에서 못 푼다. 그렇게 풀면 다 날린다. 무조건 더 빠르게 풀수 있는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려운 문제 한두 개더 맞추는 것보다 내가 맞춘 걸더 빠르게 맞춰. 그리고 나서 시작돼. 그래서 이런 작업들, 이런 작업을 제가 뭐 가장 시간 많이 드린다고 볼수 있죠. 저를 소개할 때는 그냥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냥 가볍게. 제가 이제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아이들 숙제를 쫙 받아보잖아요. 코멘트할 문제가 60문제 중에 몇개 있을까요? 한두 개 있을까요? 한 10문제 정도 됩니다. 그럼 10문제 정도가 내가 풀던 시간보다 한 절반이 당겨져. 그게 성적이 올라가는 기분.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 실력만큼 나와요. 절대로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아는 걸 틀리는 바보 같은 짓이 안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시험이 처음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제 얘기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저는 이제 어떤 경험치를 가진 강사냐면, 뭐, 제가 이제 뭐, 서울대 나온 게 자랑일 수 있겠지만, 사실 뭐, 너무 흔한 게 저는 아쉬워요. 서울대 흔하지 않은데. 이러면서, 막 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초등학교 때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 경시대회라는 거를 매주 나가고, 매주. 수학 경시대회 보통 이제 주말에 열려요. 저는 평균적으로 주 1회씩 수학 경시대회를 계속 나가요. 왜냐면 예선 붙으면 뭐또 본선 있고, 본선 있으면 나중에 결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매주 1회씩 주말이 되면은 항상 엄마 차 끌고 시험장 가고, 그런 생활을 초등학교 내내 했어요. 1년이 52주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자체를 50번 정도 봤다고 치면 돼요. 수학 경시대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했어요. 몇 학년 때까지? 6학년.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면 이게 4년이죠, 4년. 4년 동안에 매회 50번, 매년 50번씩. 그럼 이제 200번 친 거죠. 시험 자체를. 여기서 끝났다고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학 경시대회라는 거, 수학 시험 자체라는 게 너무 이제 그 상황에 익숙해져야 내가 어떤 시험이 나와도 이 시험이 너무 특이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좀 가고. 그런 능력치가 사실 매우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 경험시켜주기 어렵죠. 그래서 첫 시험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기 실력대로 안 나온다는 게 그냥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쳐보고, 진짜 시험장처럼 많이 쳐보고, 정말 특이하고 다양한 시험들 많이 겪어보고, 그리고 그냥 똑같은 얘기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풀어봤다가, 저렇게도 풀어봤다가, 깨져보고, 그거를 중간고사 전에 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중간고사 때 경험을 당하면 늦죠, 그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실전이 다르다고,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하죠.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늦게 할걸 그랬어요, 설명을. 그뭐 아이들 학교 좀 제가 뭐 미리 들어봐도 됩니까 혹시? 혹시 학교 뒤에 분 혹시 아이 학교 혹시 말씀해 주시죠. 아 제가 따로 이제 번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 한 문자 주시고요. 뭐 근데 뭐 알겠습니다. 혹시 생명력 제가 뭐 학교별로 정도로 드리면서 짧게 코멘트도 드리고 좀 그렇게 할게요. 저 이제 연합반 소개를 그냥 드리면 영동구 없으니까 연합반 소개만 드려도 될것 같아요. 수업은 이제 화요일, 목요일 뭐 저녁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개강일자 3월 5일자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일단 인지를 해주시고요. 뭐 저는 이제 영동구 담당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영동구 있으시면 예, 뭐 홍보해 주시면 저 너무 좋겠죠. 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어머님 그 우리 아이가 수학 좀곧 잘한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요 반, 어머님 요반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겠어요? 1등급 프로젝트 반이라고 다원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강좌가 개설이 됐어요. 어떤 반이냐면 제가 이제 12월 달부터 예비 고1들 받아서 따로 정규반 진행을 하고 있는 반이 이미 있는데 거기서 잘하는 애들 있죠. 거기서 한 상위 20% 안에 드는 애들 학부모들한테만 문자를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반이 이번에 새로 개설됐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곧 잘하고 야, 잘하면 1등 나오겠는데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좀 대상으로 확실히 난이도가 있는 반이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회 오후 1시 반에서 5시 반 해서 주 1회 반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표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화목, 아까 말씀 화목 저녁이랑 토요일 오후 요 정도가 있을 거고, 일요일 날 오전 저녁을 거쳐서 클리닉 할 시간은 뭐 충분할 거고, 화목이면 사실 저녁 이후에 여기 다원에서 클리닉 할 공간들이 있거든요. 화목 저녁 이후에, 그리고 뭐 저녁 전에 오면 너무 좋고, 그런 클리닉 시간들을 여쭤볼 필요 없이 저는 학원에 거의 상주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뭐 언제든 오시면 저는 환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슬라이드가 끝났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테스트랑 숙제가 기본적으로 매회 나갈 건데, 테스트 오답을 일단 당일날 다 끝내야 되고, 숙제에서 제가 아이한테 너 여기까지는 해야 돼 라고 제시하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허기가 안돼 있으면 남아야죠. 그냥 기준. 네. 제가 볼때 새벽까지 딜레이가 된다는 건, 아이가, 그러니까 목표치가 다른 거죠. 아이가 예를 들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숙제를 아예 안 해와서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야 되거나, 아니면 아이는 너무 못하는 애인데 제가 기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뒤에 못 푸는 거야. 그럼 이제 기준치를 조정을 좀 해야겠죠. 기준치 조정해서 그 정도 시간 내로 끝낼 수 있는 목표를 다시 설정하거나, 아니면 애가 숙제를 그냥 안 해왔어. 그건 좀 상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10시에 수업 끝났는데 뭐 오래 남은 정도가 뭐 12시 정도에는 다 끝납니다. 보통 12시 넘어가면 이건 뭐 서로 정신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정도. 요 정도. 그리고 뭐 질문 같은 거 가볍게 받을 여유가 지금 유일하게 돼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그죠? 다른 설명에는 뭐 질문을 할뭐 그런 거 없고, 지금 뭐 해주실 수 있으면 전 너무 좋고, 혹시 뭐 해주실 질문할 거리들이 좀 있을까요, 혹시? 그죠? 제가 방금 리뷰를 좀 해봤어요. 혹시라도 PPT 중에 설명을 막다 미처 못 드린 게 있나? 잘 드린 것 같아요. 잘 드린 것 같고. 네네네. 예. 아, 그거를 조금 말씀드린 게 좋겠네요. 그, 제 그, 팸플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책자 보기에는 그 뒤에 맨 뒤쪽, 아마 맨 뒤쪽 정규반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데요. 그 고1 연합반 대상으로는 3월 제가 이제 몇회몇회 기준으로 아마 나눴을 건데요. 아마 한 6회차까지, 3주차까지. 그러니까 연합반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이제 다원에 와서 학교별 이렇게 좀 담당을 막뭐 하고 힘을 많이 주는 거지,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연합반으로만 몇 년을 그냥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 반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교를 막 엄청 그 학교만 이뻐하냐? 절대 아니겠죠. 연합반도 똑같이 그냥 가는 건데, 3월 3주차 한 6회 정도 되는데, 요때까지는 공통으로 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중대니까 중대만 공부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 보교 강남 내신 기출이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고, 옆 학교에 좋은 문제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옆 학교에 좀더 어려운 문제들, 그런 거. 그래서 가장 강남 고교에서 많이 빈출 나오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들, 그런 거를 한 6회에 걸쳐서 공통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 3월 4주차부터, 이 이후부터 중간고사가 4월 말쯤 돼요. 4월 말이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는 학교별로 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가지고 막 많이 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금 영동이니까 영동에서 하던 것들을 똑같이 그냥 거의 진행한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에서 조금 더 혹시 궁금한 거 계시면 혹시?
왜냐면 이 정도 설명으로 좀더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까 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일정만 일단 한번 소개를 드렸고. 그렇죠. 이렇게 넘어지. 인원은 몇명 정도냐?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열어봐야 알죠. 왜냐면요, 저도요, 몇 명이에요? 여쭤봐도요, 전날까지 뭐안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몰라요. 변동이 너무 심하고 당일날도 와서.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몰라서 하는 말씀, 정말로. 근데 뭐 그냥 10명 좀 넘는 인원? 이러나 싶은 정도입니다, 일단. 그래서 뭐 제가 막몇 명까지 인원 받겠습니다라고 할 아직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거의 제가 앞에서 많이 앞에 서서 강의 중심이었죠. 왜냐면은 떠먹여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랬고, 이제 공통 3월부터 들어가면은 요때는 이제 막 우리 뭐 흔히 하는 개념 수업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해설을, 뭐 예를 들면 뭐 예시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4시간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뭐 5대 5 정도로 가겠습니다. 2시간 두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저는 몇 시간을 앞에서 하고 몇 시간은 개별로 해요. 요게 정해지는 건 그때그때 애들 그 실력에 따라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월에는 제가 한 앞에서 반 정도 하고 나머지 반 동안 애들 테스트랑 개별 이런 거 오답들 한번 보는 그런 시간들로 갈 거고, 요걸로 가면 제가 거의 심화 주제 한 토막, 한 주제 정도, 한 30분 정도만 딱 짚어주고, 뒤에는 거의 개별로 이렇게 좀더 학교별로 가는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또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어떤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사실 좋아요. 왜냐면은 이쌤이랑 아마죠. 그럼 빠이빠이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평은 많이 듣습니다. 그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 강의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신 어머님들 많으시잖아요. 여러 군데 보내다 보면 강사 평가가 아예 입에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장담드릴 수 있는 거는, 교현쌤 강의가 제일 듣기 편하다는 말은 몇 년째 제가 무조건 듣고 장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좀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는 걸 어려워해, 그럼 제 설명 들으면 그거는 해결이 돼요. 그거는 제가 무조건 해결시켜 드릴 수 있는데, 어떤 애는 너무 어렵냐면 숙제를 안 해와. 그럼 제가 막 꾸짖고 엄청 프레셔 널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 어려워. 그런 애들 어려워. 그래. 서로 너무 지쳐. 올 때마다 숙제 왜안 해왔니? 근데 그 일이잖아요. 그런 애들 많거든요, 사실. 그래. 근데 우리 아이가 좀 성실해, 그래도. 그래도 선생님이 뭐라 하면, 그래도 선생님 말은 그래도 잘 듣고, 숙제는 그래도 하려고 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머리는 좋은데 숙제를 아예 안 해. 그런 애들이 오히려 저좀 힘든. 고정 스타일의 봉사접종. 저에 대한 소개를 좀더 자세히 보시려면요, 유튜브에 그냥 다원고요한 치면은 이렇게 몇개뜰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비슷한 얘기를 몇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조회수 높은 거 하나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 하나 보시고, 브로셔에 이제 제가 또막 이제 글로도 써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좀 참고 보시고. 괜찮겠죠, 그죠? 제가 듣기로는 한 30분 정도 해라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뭐 30분 정도 사실 됐어요, 벌써. 그래서 원래 뒤에서 항상 그러는데 좀더 괜찮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혹시 뭐 질문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약간 옆에다가 제 번호 좀 하나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그 의미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학교 기출들 싹다 모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거 뭐 네, 언제든 뭐 풀고 싶다고 하면 풀면 되고.
혹시 뭐 그냥 좀 편하게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딱히 애매하네요. 제가 막 여기다가 대고 원래 그거 아시죠?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끊고 가도 되는데 나가도 되나? 지금 약간 궁금해요. 나가도 되나? 아, 뒤에서 사인을 주실래요? 네. 네. 아, 그러니까 3월부터는 중간고사 많이 해야죠. 3월. 지금은 해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봤자 뭐 해봤자 3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5회? 5회면 조금 많은 것 같긴 해요. 조금 부담되는 회차긴 한데 5회? 5회면 조금 부담돼요, 지금.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여러 번 들어두는 건 당연히 도움 되는데 지금부터 뭐 듣는다. 아이가 지금 막 수원, 다른 거막 수하, 수투 하는 게 아니라면 도형 듣는 거 추천. 근데 지금 또 듣는 게더 있어. 수원도 듣고 막 그래. 그러면 안 듣는 걸 추천. 그런 어머님들 많으시, 지금 걱정 많으시죠, 그죠? 왜냐면은 지금 수원 들을 때가 아닌데. 중간고사. 사실 지금부터는 중간고사 대비해야 되고, 부교재가 결정난 학교가 있으시면 바로 그냥 시작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아이가 중대부고잖아요. 지금 EBS 올림포스 사서 당연히 지금 다 풀어봐라고 하고, 그런 거는 세네 번 풀어도 부족한 거거든요. 중대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안 바뀌어요. 근데 그거는 매년 바뀔 여지가 모든 학교가 있는데 중대를 예시로 들면 안 바뀔 거예요. 단대부는 원래 프린트가 항상 나와요. 프린트. 근데 이제 단대는 프린트가 매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단 프린트 근데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뭘 추천드리냐면 단대 10개년치를 모으면 그게 사실 단대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프린트에서 내니까. 근데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부교재가 있는데 올림포스 고난도 부교재에서 일부 문제를 프린트에 담아놔요. 그래서 부교재 올림포스 고난도를 다 풀면 너무 나이스고 그럴 여유가 없다면 학교 기출 중에서 학교 기출 한 5개년치 정도 뽑아서 그중에 너무 어려운 건 빼고 우리 아이가 풀수 있는 정도를 몇번 반복하는 게 아마 프린트에 있는 기출이랑 거의 흡사할 거예요. 뭐 근데 책으로 풀고 싶으면 올림포스 고난도 그냥 사서. 네. 올림포스 고난도 수준은 고쟁이라고 아십니까? 고쟁이 정도 수준이고 블랙라벨보다 조금 쉽다. 그런 수준.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는 책. 센 B보다는 어려워요. 센 C랑 센 B에서 어려운 문제. 센 C 정도. 그 정도라. 그리고 조금 뭐 이건 진짜 원래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설명해서까지 안 하는데 EBS 교재가 좀어 조금 이렇게 새롭게 신유형을 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교재예요 자체가.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그런데 아이들 체감상은 처음 보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가 좀더 어렵게 느껴지죠. 처음 보는. 그러시면은 저는 이제 내려가봐도 준비가 됐겠죠, 그죠? 예. 저는 아예 뭐 제가 말씀을 더 많이 드린 것보다 영상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러면은 아이 선생님이 아 요런 취지로 계속 말씀하고 계셨구나. 왜냐면 초반에 중요한 얘기를 좀 보고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필요하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네.